각도를 내는 박준경. 다급함이 느껴진다. 이웃의 부부싸움을 신고한 주민. 조금 전까지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데 인기척이 없다. 가정폭력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박순경은 걱정이 앞선다. 다행히 사람이 있는 게 확인됐다. 선생님, 문 안 열으시면 강제 예방하겠습니다. 저희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그러나 대답은 없다. 경찰의 출입 조사가 어려운 상황. 가정폭력 시 필요에 따라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할 수 있다. 지금 문 열어주세요. 안 열으시면 강제 예방합니다. 그때 창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혹시나 놀라지는 않을까 경찰임을 확인시킨 후 일단 창을 넘는다. 굳게 닫혀 있던 저 문 너머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위험하게 부서진 살림살이, 그리고 혼자 남은 아내. 지금 다 보드는 거를. 칼이 있어, 칼이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칼이 있잖아, 이리가 깨지고. 이거 지금 이거 보고 경찰이 그냥 가라는 거야? 나는 있잖아. 폰을 떴고 가라고 분명히 했는데. 갈 거예요. 갈 건데. 조치 되고 우리가 그 다음 갈 거라고. 그냥 못 어떻게 갈 건데? 우리가 선생님 뭐 교통 위반하면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계속 돌아가라고 말하는 여성. 이처럼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자가 상대방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다. 아니거든? 나 안 했거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걸 하셨다고. 난안 받아, 나는 죄가 없거든? 그러면 가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직접 받으세요, 그러면. 응, 알겠습니다. 내가 왜 재판을 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안 받으시면 재판 받으셔야 돼. 토금토금 받기를 거부하시면. 안 받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판 왜? 자, 재판 직결 심판으로 그러면은 청구할 수 있어요. 시킨 건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하나 있어. 돌아가. 그러면 직결 심판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 나는. 왜? 잘못된 거 없어, 지금. 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잘못이라고. 재범률이 높은 가정 폭력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알기에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다. 피해자로 보이는 이제 여성분만 계시고 지금 남편분은 지금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어가지고요. 지금 인근 소란으로 이제 통고처분 발부하려고 했는데 서명 거부하셔가지고 직결심판으로 이제 회부했습니다. 그 사이 더 짙어진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순찰차. 거리를 살피는 박순경의 두 눈도 반짝인다. 그때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온다. 2316번 종발. 한 걸음에 달려 현장에 도착하니 문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칼이란 말에 경찰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일단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다. 지금 그분 저 안에 계시죠? 네, 안에 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덤비고 여기 물고 여기 핥히고 저 막다가 팔 들어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겉옷도 걸치지 못한 얇은 옷차림. 채 마르지 않은 상처가 긴박했던 상황을 대신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할 터. 경찰들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피혐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 이때 박순영이 재빠르게 그녀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다. 가정폭력은 살림살이가 무기가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뺏어 난. 예. 나 이거 못해. 박순영의 순발력으로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진짜 맞추는 X 아니야? 아 X
사람 사이의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 터진 모양이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는 게 우선. 이경사와 박순경이 피해자를 데리고 자리를 뜨기로 한다. 치료는 먼저 안 받으셔도 돼요. 박순경은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가 신경이 쓰인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둔 그는 가정폭력 사건을 대할 때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쪽이랑 베인 남편이 손 여기 보시니까 여기도 칼 막다 그러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좀... 살짝 봐도 될까요? 두 손을 마주잡고 행복하자 약속을 했을 텐데 지금 이 순간 몸에 난 상처보다 가슴에 난 상처가 더 아플 터. 피해자의 마음은 사이렌 불빛만큼이나 어지러울 것이다. 해마다 늘고 있는 가정폭력.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다.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폭력을 당했을 땐 여성 긴급전화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신고를 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꼭 물어본다. 주거 밀집 지역인 간석동의 밤은 참 바쁘다. 실제로 유전 중이에요, 부인집에서? 어느새 또 다른 신고다. 50만 원 보내셨다고요? 우선은 지금 돈을 더 보내신다고 해도 이미 한번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돈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보내셔도 그 사람들이 영상을 지어주는 CD처럼 시나 이런 것처럼 차라리 다 돈 보내니까 그 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락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대로 그 보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구대로 잠깐 같이 가실게요. 감사해요. 전화를 이용한 피싱 사기 사건이다. 돈 50만 원 보내셨다고요? 길 한복판에서 혼자 떨었을 피해자에게 순찰차도, 그리고 지구대도 구세주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이제야 그의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는 것 같다. 데이터를 일부러 다 끄고 갔었거든요. 와서 딱 데이터 켜니까 연락이 와 있어가지고 그냥 좀 더 연락을 하다가 이제 그냥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얼굴을 보았으니까 그때 해킹이 돼가지고 연락처가 제 카톡으로 쫙 날아오더라고요. 이렇게 해킹했다고. 그분들이 선생님 지금 여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 다 지금 연락처 아마 빼갔을 거예요.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이용한 일명 몸캠피싱 피해자다. 우선 당사자 좀 진정시키고 그 상대방 측에서는 추가적인 금액을 또 이제 빼가기 위해서 당사자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이 유출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저희가 먼저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한테 이제 넣어서 혹시라도 이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도록 유도한 후 그 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다. 협박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이 돼 있어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성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를 우선 보여주고 영상을 아마 자기 걸 보내줄 거예요. 보내주거나 보여주고 내가 보내줬으니까 당신도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설치하고 이런 거를 유도를 했을 거예요. 설치를 하면 연락처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대리점이나 저희 가셔가지고 핸드폰 초기화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질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큰 사건인 만큼 박순경은 피해자가 걱정이다. 후에 또 연락받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연락 받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뭐 경찰에 신고 주시든지 그렇게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거리까지 가셔가지고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 박헌희 순경. 수욕 쪽으로 내려가시면.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지구대를 찾는 모든 이가 형이자 동생, 가족 같을 것이다.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박순경이 짊어진 일이다. 떠오르는 신종 사기, 일명 몸캠 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해 경찰서에 신고한다.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연동돼 있는 모든 계정은 탈퇴 후 새롭게 개설한다. 물론 그 전에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 2시. 지구대의 풍경은 이렇다. 신고 접수와 출동, 사건 처리까지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가 되어야 하는 시간. 이제 10개월 차 박순경도 제법 익숙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간첩 체구대 풍경 김씨 끝났어요. 나가 있는 거. 네, 이거 지금 정원경이 나와 있고 이거는 매미 한 자리. 공주 들어온 건데 문개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이 경사는 출동 준비까지 마쳤다.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는 신고. 이 시간에 누굴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여러 명이 함께 출동한 상황. 아버님, 보시다시피 아무도 여기 없어요. 나 혼자 있어. 혼자 사세요? 지금 현재로 혼자. 여자 옷은 누구? 어머니. 둘러본 결과 침입한 흔적은 없다. 어르신은 누굴 본 걸까? 조금 전에 부인이 옷 속에 있었어요? 부인이? 아니, 부인이 아니라 그놈이 있었어요. 누군데? 누가 누구야? 있었는데? 여기 스트리버치 있었어요. 근데 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너무나 늦었지. 나는 술을 먹었어도 예. 이거 술을 여기서는 그때 입대지도 않고 여기 지금 있었어요. 얼마나 있다가 가셨어요? 얼마가 있는지를 모르고 근데 그건 이게 당신 자취해서 그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늦어요 지금 시간이. 알고 보니 허위 신고.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얘 저 모르는 분이죠, 그분은. 모르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아니고. 다 열어봤는데 없습니다. 횡설 수술하는 어르신. 박순경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 네?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내 주민등록번호 대주면 알겠네. 예, 예. 한번 대주시겠어요? 뭘 얘기해? 주민번호 다시 한번. 주민을 걸려? 예. 어쩌면 어르신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건 아닐까. 시간에 이제 좀 편하게 주무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을게요. 너무나 늦어요. 아, 우리가 주변에 있겠습니다. 아 여기 아예. 주변에 있을게요. 혹시 그 사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리고 선생님 늦은 시간에 여기서 주무세요. 우리 이제 가볼게요. 아니 근데 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찰을 돌게요 이쪽에. 아니요 아니요 있을게요 아니야. 주변에 들어오세요. 아니야. 있을게요 근데... 주변에. 저기야 큰 사람이요. 알겠습니다. 여기 주변 한번 돌아볼게요. 저희가. 아니야. 찾아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출동하면은 따로 이제 조치할 방법은 없고 이제 주변 이제 순찰 강화나 아니면 저분 이제 심적으로 좀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순경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체할 시간은 없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 또 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폭행을 당하셨네? 자고 있는데. 울먹이는 어머니와 천진난만한 아들, 그리고 아들에게 맞았다는 아버지. 박순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아버지가 내갖고 자식한테 그렇게 당한다는 게. 아유. 어떻게 폭행 당하셨네? 자고 있는데 막 컵으로
제트를 타고 요 눈도 찢어지고 막 피투성이 된 지가 100번 있어요. 그렇게 폭행 당하신 지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되시냐고요?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네, 막 나는 눈탱이가 이렇게 얘가 찢어져갖고 저 물컵 있잖아요. 물컵으로 내던지갖고 얘가 찢어져갖고 눈만 있으면 눈이 실명됐죠. 오늘은 그냥 그래도 자고 있는데 발로 푹 치고 가더라고. 어디를? 요 치고 가는데 내가 깼죠. 얘는 누가 오면 싫어하거든요. 막 그렇게 미쳤어요. 우리 아빠는 여기서 잤어. 그랬더니 내가 여기 서 있었어. 저쪽 뒤에 내가 걸어놓는다고. 그거 바시락 바시락 소리에 깼단 말이야. 근데 얘가 툭 쳐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장애인 거죠? 정신 지체예요. 지체 장애? 네. 1급이요? 네. 1급이면 되게 거의 6살, 5살 정도. 그렇죠. 30대 아들의 정신 연령은 5, 6세에 머물러 있는 수준.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만 할 것이다. 지금 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돼야 될 뿐이거든요. 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 때렸어요? 잘못했죠? 안 할 거죠, 앞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생이나 막 손 찍어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순간을 참지 못했던 아버지가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한다. 그러지 마. 박순경은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다행스럽다. 어째? 저기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울지 마. 네, 울지 말고. 언제 필요할 때 언제 치면 돼요? 감사합니다.